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아이다 수 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12개 문장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I said to him, Try to love me, and I'll go to my father and beg for mercy. 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에 가서 자비를 구해보겠습니다. Number two, he will spare your life for me. 나를 위해서라도 그가 당신의 목숨을 구해줄 겁니다. Number three, all he said was, That is very kind of you, Princess Amneris, but I have no reason to leave. 그가 말한 모든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 굉장히 친절하시군요, 앤네리스 공주님. 그렇지만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Number four, Aida is gone, and I don't want to live without her. 아이다도 떠나버렸고, 나는 그녀 없이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Number five, I heard she and her father were captured or killed.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붙잡혀서는 죽음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Number six, I quickly replied, no. 내가 재빨리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Number seven, her father was captured, but she managed to escape. 그녀의 아버지는 잡혔지만, 그러나 그녀는 용케 도망을 쳤습니다. Number eight, if you gave up your love for her, I will save you. 만약 당신이 그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한다면, 내가 당신을 살려드릴 겁니다. Number nine, I love you just as much as she does. 나는 그녀만큼이나 많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Number 10. His next words broke my heart. 다음에 한 그의 말들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Number 11. I could never love you, Amneris. Amneris, 나는 결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Number 12. I'll go and wait for my death, he said. 나는 가서 나의 죽음을 기다릴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살필 표현은, 자, 1번 보겠습니다. try to, 뭐뭐하게 노력하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 바꾸시면 됩니다. 그 끝에, 자, beg for mercy, 자비를 구하다. 자, 그리고 3번으로 가면, 자, 마찬가지 to부 정사인데요. 이때는 to부 정사가 앞에 난 명사, 리즌을 꾸며줍니다. 살아갈 이유. 그리고 7번으로 가면, 자, 수거죠? manage to, 가까스로 뭐뭐 하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 바꾸시면 됩니다. 가까스로 도망치다. 자, 그리고 마지막 9번인데요. 자, 동등비교입니다. 앞에 as가 나오면 뒤에 as를 찾고요. 자, 이때 뒤에 나온 as를 뭐뭐만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as much as she does. 그녀가 사랑하는 것만큼 많이. 자, 1번부터 12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표현들 알아봤습니다.